안녕하세요, 제알람입니다. 제네시스 GV80의 뒤를 이을 제네시스 브랜드의 두 번째 SUV인 제네시스 GV70의 소식으로 인사드립니다. 제네시스 브랜드의 두 번째 SUV인 GV70은 GV80의 출시 전부터 함께 주목받은 차량입니다. GV80의 큰 차체와 차량 가격이 부담스러운 소비자들에게는 GV70은 이번 신형 투싼과 비슷한 차체로 GV80보다는 좀 더 낮은 가격으로 보다 넓은 고객층에게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네시스 GV70의 주요 구매 연령층으로는 30대 이상이 주요 타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. 제네시스 GV70은 짧은 오버행과 리어행을 적용해 역동성을 강조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제네시스의 패밀리룩 역시 잘 반영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오늘은 제네시스 GV70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기술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제네시스 GV80에 먼저 적용이 된 액티브 에어플랩,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,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먼저 액티브 에어플랩은 이미 포르쉐 및 BMW 등 많은 완성차 업체에서 적용이 되어 있으며 이 기술은 차량 운행 시 공기 저항을 제어하여 엔진의 냉각 또는 차량의 연비 향상을 시켜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SUV 차량의 무게를 고려한다면 GV70은 이 기술을 적용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. 두 번째로는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입니다. 지금 보는 영상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인데요. GV80이 출시 전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불려왔던 이 기술은 기술에 대한 정보가 공개가 되어 능동형 노면 소음 저감 기술로 알려졌습니다. 그 후 제네시스 GV80이 출시가 되면서 이제는 제네시스 GV80의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.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은 노면 소음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단 0.002초 만에 반대 위상의 음파를 발생시킴으로써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불규칙한 노면 소음을 획기적으로 낮춰줌으로써 정숙한 실내를 구현했다라는 설명입니다. 이 기술은 세단인 G80에는 없으며 SUV 라인업에만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옵션 선택으로는 렉시콘 옵션을 적용시켜야지만 적용이 되는 기술일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 다음은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입니다.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노면을 읽고 이에 따라 서스펜션에 변화를 주어 어떤 상황에서도 최적의 승차감을 구현하는 건데요. 차가 지나가는 장면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자세히 보면 타이어만 위아래로 움직이고 차체는 거의 움직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제네시스 GV80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기술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물론 이미 먼저 출시된 제네시스 GV80이나 G80에 먼저 적용이 된 기술이겠지만 하지만 GV70도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. 다음은 꿈속에서 봤던 제네시스 GV70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. 그리고 제네시스 GV70 클럽 카페를 통해 보다 더 많은 GV70 소식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 이상 제알람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